네, 안녕하세요. 저희 8차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휴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또 휴가를 가더라도 줌으로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이런 모토 아래 또 오늘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실 지금 시중에는 미팅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는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회의 쪽 분야에서는 미팅 테크놀로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회의는 많이 개최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국내에서. 반면에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 중심이 돼갖고 전시회가 개최가 실제로도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B2B 관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뭐 뉴스에서도 본 것처럼 이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에서 화상 온라인 상담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시비션 테크놀로지란 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주제를 익시비션 테크놀로지라고 붙였고, 그거와 관련돼서 뭐 온라인 전시뿐만 아니라 화상 B2B 바이어 상담 이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참가해주신 분 제가 가나다 순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원주 대표님, E3 글로벌의 박원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혹시 뭐 자기소개 해주실 거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주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해외, 첨단 전시회를 많이 이제 참가를 한 20년 정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시회나 기업 벤치마킹을 하러 이제 선진국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이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진 내용들의 현황에 대해서 가장 좀 최신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무역협회의 신선영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해외 마케팅 실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협회에서 해외 마케팅실을 맡고 있는 신선영이고요. 뭐, 그동안 온라인 마케팅 업무, 그다음에 오프라인 마케팅 업무 많이 해봤는데,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희 오프라인을 다 이제 온라인 화상으로 돌려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저희 실이 굉장히 더 많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씨 21의 정희경 과장님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21 무역 컨설팅 기업에서 EU 게이트웨이라는 이제 유럽 사절단을 방한하고 실제 B2B 무역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 팀의 정희경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박 대표님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 아마 큰 우리로 말하면 흔히 뭐 대기업 수준의 그런 기업들은 현재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들한테 전시회는 앞으로 어떤 가치,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뭐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올해 1월 달부터 최근 한 6월까지 벌어진 기업들의 이 전시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올해 1월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CES 전시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행히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이 선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간그 기업 및 기관인 비지터 수가 한 8천 명 이상 갔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상황에 이제 맞췄고요. 그 다음 이제 바로 이어서 2월 한 말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이제 통신 컨벤션이 있습니다. 전시회도 같이 하고요. 이 전시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막을 한 2주 앞두고 갑자기 그 주최 측에서 전시회 이 행사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로 참가하는 회사들은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또 중국의 뭐 화웨이라든가 유럽의 뭐 보다폰 이런 통신 서비스 회사들이
이 전시회를 보통 준비하려면 한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 뭐 부스도 잡고 회의실도 예약하고 호텔도 또 몇 달 전부터 다 예약하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예약을 합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전시회를 굉장히 활용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통신 표준, 5G 관련된 그런 통신 마케팅을 위해서 활용을 했고 뭐 베이징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딜러들을 다 모시고 갈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제 취소가 되면서 2주 전이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선 투자했던 이런 마케팅 비용들이 거의 다 그 날아가 버린 거죠. 왜냐하면 2주가 남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환불받거나 이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2월 말에 MWC 때문에 이제 출혈을 하기 시작했고 어쩌면 그 MWC의 이런 패닉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시회, 3월, 4월에 이어지는 전시회 때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지는 전시회가 그 3월 달에 미국 오스틴에서 열리는 그 미디어, 그 다음에 문화산업 관련된 컨벤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그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라기보다 이슈는 약간 좀 컨벤션에 가까운 이제 종합 이벤트인데 이 전시회 역시 이제 취소가 됩니다. 주최 측은 행사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오스틴 시 당국에서 안전 문제로 이 전시회도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4월 달에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이제 산업 박람회 하노버 메세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전시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비행기나 호텔 예약을 다 해놓고 있었는데 이 전시회 주최 측인 도이치메세에서는 그 전시회를 7월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한 달 앞두고. 그래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또 다 이제 티켓도 바꾸고 이렇게 7월에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점점 이제 유럽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결국 이제 주최 측에서도 3월 말에 올해 하노버 메세를 취소한다. 이런 결정이 났고요. 이것은 이제 1946년에 하노버 메세가 생기고 나서 한 7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순조롭게 잘 전시회가 열렸고 또 최근에 이제 하노버 메세에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들이 세계 각국 기업들이 와서 발표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 이 하노버 메세가 또 무산되면서 또 업계에는 또 큰 좀 당혹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4월 이후에 그럼 이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원활히 못하니까 어떤 움직임이 생겼느냐. 미국의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온라인 컨퍼런스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드라는 전시회, 그 자체 행사가 있습니다. 자체 컨벤션을 네, 빌드라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기조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죠. 디지털 전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기업당 이제 한 2년 걸릴 일을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 해냈다. 이런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에 클라우드라든가 그 기존의 그 윈도우 파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이제 종합적인 이런 IT, IoT 솔루션 회사로서 거듭나고 있다는 어떤 비저너리를 굉장히 이 CEO의 스피치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반면에 또 5월 달에 이제 구글 IO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전사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글 IO가 한번 그 등록을 하는데 한 1,000불이 넘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데 그 참가비를 다 돌려주고 구글 IO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전면 취소를 했죠.
그리고 구글 임직원들은 현재까지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계속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글은 굉장히 또 지금 이제 이런 대외 마케팅에 약간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 애플 같은 경우는, CES도 잘 참가를 안 했습니다, 애플은. 그리고 이제 WWDC라는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라는 걸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개최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컨퍼런스도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무료로 개최를 했고, 여기서 이제 CEO인 이제 팀 쿡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좀 반응은 좀 회의적이었어요. 애플이 좀 제대로 된 이제 신제품을 애플 뭐 최신 폰을 보여주질 않고, 조금 굉장히 가볍게 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좀 이렇게 반대의 그 결과를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도 IT의 강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준비 기간이 짧았고, 원래 오프라인 이벤트로 다 준비를 하다 갑자기 온라인으로 돌리는 와중에서 이 MS와 구글과 애플의 이런, 또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제 상반기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럼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지금 이제 8월은 뭐 행사가 없지만 당장 이제 9월부터 그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파라는 또 소비자 가전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주는 거야? 그거 오늘 넣어서 들어가셨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 이파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6일을 했는데 올해는 3일만 하는 걸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저 개최 기간을 반으로 축소를 했고, 하루 관람 인원을 1,000명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 전시회가 18만 명 정도 참가를 하니까요, 관람객이 6일 했을 때. 그럼 뭐 하루에 한 3만 명 이상 참가를 하는 전시회인데 1,000명만 입장을 시키겠다. 네. 사실상 취소는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오픈을 하되 이렇게 부대끼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크라우드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주최 측의 지금 발표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전시회에 지금 불참을 얼마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서 한 15년간 이 전시회를 참여를 했었고, 누구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파 전시회의 그 발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파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삼성이 왜냐하면 이파 전시회 거의 그 어떤 대주주처럼 최대 규모로 참가를 했었고, 그런데 전격 지금 불참을 선언했고, 대신에 삼성은 이제 그 전시회 그 기간에 앞서서 9월 초에 그 어추얼로 온라인 VR 기술로 온라인으로 자체 전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CTO가 프레스 컨퍼런스만 참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도 굉장히 좀 혼돈스럽게 그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또 글로벌 유명 그 전시회 주최사들 간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이런 또 웨비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런 전시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이제 이어져 나가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되게 쫙 정리를 해주셔갖고 되게 그 머리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그 신 실장님께서 무역협회에서 실제로 온라인 지금 바이어 미팅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거 네. 그 프로젝트라고 해야 돼. 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뭐 아니면 참가하는 업체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갖고 와야지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떤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화상상담회를 3월부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첫 화상상담회를 한 날이 코로나 팬데믹 선언된 날이었어요. 3월 11일인가 그때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기존의 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을 전혀 못하니까 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화상 상담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메인 사업이 되고 저희가 다른 기관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진출해 나간 편이거든요. 그래서 메인 사업이 되고 저희 실의 메인 사업뿐 아니라 저희 협회의 메인 사업처럼 되고 뭐 상반기에 언론 보도만 한 800회 정도 됐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시작했는데 4월이 되니까 뭐 회장님, 부회장님 다 매주 하라고 하던 거 이거 매주 어떻게든 매주 하라고 해서 저희 진짜 막 영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영끌해서 정말 이제까지 매주 하고 있고 7월 말까지 저희가 총 19회를 했어요. 매주. 그래서 매주 뭐 조금씩 달라요. 소비재 뭐 일 때도 있고 음식품, 뭐 화장품, 방역용품 이렇게 좀 ICT 좀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고 지역도 아시아, 뭐 글로벌로 했다가 아시아로 했다가 뭐 미국이랑 했을 때는 밤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중동, 유럽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매주 하다 보니 그리고 언론에서도 저희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 뭐 장차관이 와서 견학을 하시고 독려를 해주시겠다 에서부터 우리랑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는 저한테까지는 오는 얘기인데 이제 저희 실무자들은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달라는 전화를 한 수백 통 받았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리고 뭐 우리랑도 같이 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 행사로는 국내에서 화상상담회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지금 올해 한 총 37회 정도 잡혀있는 게 37회면 한 40번 가까이 된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거의 매주 하는 거죠. 1년 내내 하는 건데 아까 뭐 박원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도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보급되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계속 갈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어려움 이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사실 화상 상담회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특히 이제 주최 측 손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던가 기기 테스트도 미리 해봐야 되고 어제 한 게 오늘은 안 될 수도 있고 좀 아까도 겪어보셨지만 그리고 뭐 바이어들이 해외에 있는데 해외 네트워크 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이어들이랑도 충분한 테스트를 해야 되고 화면은 나오는데 마이크가 안 나온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사전에 테스트를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배치 요원도 일반 오프라인 상담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서 훈련된 인력이 좀 배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참고로 화상 상담 방 하나마다 한 명씩 배치를 해놓고 정말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해진 시간이 저희는 40분 하고 10분 쉬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뭐 기기 만지고 하다 보면 상담 시간에 로스가 생겨서 바이어나 셀러가 컴플레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손이 많이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계속 집중하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계속 집중하고 상담을 해야 되다 보니 피로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프라인 상담회에 비해서. 그래서 오프라인 상담회는 한번 와서 셀러나 바이어가 한 자리에서 뭐 6타임, 7타임, 8타임씩 계속 할 수 있는데 이 화상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 하다 보면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서 저희가 시간표도 짜야 되고 그 다음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식품이나 화장품 쪽은 좀 많이 불리해요. 그거 먹어보고 사야 되는데 화상으로만 얘기해서 어떻게 하냐. 화장품도 발라보고 향도 맡아보고 해야 되는데 화상은 좀 많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감각적인 게 중요한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그 대신 이런 한계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업체들은 좀 많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청각 자료를 많이 준비한다던가 바이어한테 우리 기업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인증이라던가 해외 인증, 뭐 특허, 아니면 우리 기업만의 차별화된 거, 뭐 해외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어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가져와서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고, 특히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마존에 우리 제품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아마존 화면을 같이 띄워 보여주면서 그 레퍼런스를 같이 보여주면서 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상상담회가 확실히 단점이 많죠. 그냥 만나서 하는 것보단 훨씬 더 많이 불편하고 소통에서도 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단점이 많은데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로 모든 마케팅 채널이 거의 모두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화상 상담회 마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하다 보면 바이어나 셀러가 이거라도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오히려 화상 상담회가 더 집중이 잘 된다. 그래서 더 좋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소수지만. 그래서 뭐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하에서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것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무역협회에 지금 그러면 몇 개의 방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요, 코엑스 2층에 스타트업 브랜치라는 네. 그 회의실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네네. 있는 게 있는데 네네. 그게 거기서 한 7개 방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개 방에 다 차면 코엑스 1층에 또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네. 한 4개 방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맥시멈 11개가 나올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중기부랑 같이 한다. 그러면 중기부가 11개 방보다 훨씬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게 될 경우에는 뭐 저희가 20개 가까이 코엑스 회의실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20개 가까이 임시 화상 부스를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줌 같은 걸로 이렇게 회의 진행하나요? 아, 예. 저희가 일단 바이어가 갑이기 때문에 바이어의 희망사항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해주는데 뭐 영어권 국가에서는 줌이라던가 스카이페를 많이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화권은 중국 본토는 거의 다 위챗이고요. 뭐 이렇게 바이어들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거기에 다 맞춰주는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다음으로 그 EC21의 정희영 과장님께서 EU 게이트웨이라고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소개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은 EU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EU 기업 간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경제 지원 협력 프로그램으로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회 산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키타랑 코트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한국의 중소기업 그 지능 정책에 반대의 이제 유럽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부분을 2008년도부터 국제 수주를 직접 진행을 해서 2021에서는 이제 두 번 사이클에 걸쳐가지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016년부터 2020년도 올해까지 또 이렇게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EU 27개국에서 한 번에 최대 50개 기업이 이제 한국에 방한을 하시고 헬스케어, 에너지, 뭐 건축건설, 인테리어 디자인, 유기농식품 등 되게 다양한 산업 분야의 방안을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실제 전시회까지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 매치메킹까지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각적인 지원 사업인데 처음에 일본에서 시작됐다가 이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제 동남아까지 이제 쫙 퍼져가지고 지금 동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5개의 전시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었었는데요. 첫 번째 1월 달에 그린 에너지를 이제 진행을 할 때쯤에 코로나 얘기가 처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도 한국은 아직까지 심망각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행사를 강행을 했었고
이제 키메스와 함께 이제 헬스케어 주간을 이제 동시에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진행을 하기 일주일 전에 행사가 취소가 됐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대구에서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아마 그때의 킨텍스 행사들, 코엑스 행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취소가 되면서 네. 사실 이 오거나이저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멘탈 붕괴 상황에 있었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을 해요. 네. 그렇게 저희가 다음 행사가 5월 달에 있었던 인테리어 디자인 이제 전시회였었는데 아무래도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저희도 판단을 했고 사실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섹터 엑스퍼트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순히 행사 올거나이저들뿐만이 아니고 실제 항상 이제 프랑스의 메정도 오브제나 아니면 밀란 위크에 가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유럽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상황일 때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의 디스트리뷰터 분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이걸 화상으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컨설팅을 받으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실제 제품이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였어요. 이게 아무래도 하이엔드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이다 보니까 실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를 셀렉트 하셔가지고 이제 건축 프로젝트에 집어넣기까지 혹은 호텔에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뭐 샹들리에나 이런 거를 하시거나 가구 아니면 조그만 아이템도 사실은 이제 백화점 정도에 들어가는 정도의 하이엔드 레벨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틴전시 플랜을 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신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상 이게 화상으로 돌려지는 순간부터 올거나이저의 롤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그 행사에 오시게 참관객을 하는 것과 실제 업체들이 캔슬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참여를 화상회의까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 화상 전시 상담회가 우리 양쪽 모두에게 베네피셜 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로지컬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레셔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여서 저희가 그 컨디션십 플랜을 쫙 짜고 이제 유럽 본부에다 컨펌을 받기까지 거의 한 두 달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이브리드 미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실제로 샘플 운송까지 저희가 제가 로지스틱스 매니저였기 때문에 관련된 걸 다 50개 업체를 설득을 해서 샘플을 받고 그 샘플을 받을 때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현장에 가 있지도 않은데 우리 샘플을 보낸다는 것 자체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팬데믹이 되면서 항공편이 계속 줄어들어서 플라이트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쇼핑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금을 저희가 또 EU 본부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없었던 커스터마이즈 서비스였었는데 이제 쇼핑 자체에서도 핸들링 비용도 같이 이제 추가로 지원 사업에 집어넣자 제안을 해서 사실상 50개 업체 중에서 한 85% 정도가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샘플을 다 발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의 가장 관건은 샘플이었었고 저희가 프로모션을 할 때에도 한국 업체 분들께도 가장 강조했던 게 안전한 비대면 전시회이지만 실제로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매정도 오브제를 가기 위해서 기꺼이 항공편을 끊으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고 싶은데 해외 전시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신제품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전시는 실제로 개최가 되기는 하지만 국내 이제 제조업체들끼리의 이벤트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비지터 부분에서도 굉장히 로스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95% 정도는 그대로 다 오셨고 다만 이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실제 효과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는 게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워킹 미팅 자체를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프리어레인지드 미팅이 95%, 워킹 미팅이 5%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통역사분들을 한 부스당 한 분씩 다 제공을 해드리고 또 비즈니스 매칭 팀이 굉장히 신경 써서 이제 그 매칭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만족도 정도는 뭐 25%에서 30% 정도 떨어지고요. 미팅 토털 수도 굉장히 한 40% 정도 로스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은 워킹 미팅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 하이브리드 미션으로 이제 포메이션이 바뀌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그 익스펙테이션 매니지먼트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올거나이저들 사이에서도 하이브리드 미션 혹은 온라인 미션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온라인 미션이 단순히 화상 상담회가 과연 이제 그냥 단순히 화상만 하는 건가? 아니면 제품도 보는 건가? 아니면 혹시 뭐 바이오 코리아나 이런 것처럼 이제 VR처럼 네. 가상현실을 네. 뭔가 만드는 건가?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일단은 비슷한 익스펙테이션 매니지먼트를 만들고 또 유럽 이제 참가 업체들한테는 화상 상담이고 만족도가 적을 수 있고 워킹 미팅이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과의 거래선을 유지하는 좋은 관계일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샘플을 보내기 때문에 그 샘플을 보고 마음에 드는 디스트리뷰터는 분명히 컨택을 해올 것이다. 이렇게 계속 당신들의 계속한 이제 그 파티시페이션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인지를 시켜드리고 한국 업체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직접 쇼에 오셨을 때 이렇게 화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전시장에 오시는 게 샘플을 보실 수 있고 이 행사를 되게 100% 즐기실 수 있고 100% 이제 여기에서 베네핏을 받아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톤을 유지를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진행했던 부분이 어디까지나 인테리어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샘플에 대한 디자인 갤러리를 하고 진행을 했던 건데 이제 9월 달에 진행하게 되는 테크니컬 섹터일 경우 이제 환경 기술, 에너지 기술, 물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품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샘플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그 대신에 이제 제품 서비스에 대한 피칭, 본인들의 프레젠테이션 이런 피칭 세션 같은 거, 온라인 웨비나 같은 세션으로 뭔가 좀 변환을 해야 하고 이제 이후에 12월 달에 있을 유기농 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최대한 샘플을 저희가 받아서 시음 시식을 올거나이저가 미팅장에다가 좀 준비를 해보겠다. 그래서 업체들이 직접 패키징도 보시고 시음도 하실 수 있고 그 화상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시음을 하시고 업체한테 이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바로 드릴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진행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 32개 이제 미션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한국 팀에 사실 이 프라이드가 있어요. 항상 유럽 업체들의 만족도가 95%, 96%를 상회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유럽과 한국 사이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실례로 나오고 그 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키타 스타트업 관련되어 있는 연계도 사실은 3월 달에 헬스케어 업체들이랑 진행이 될 뻔했었어요. 되게 다방면적으로 업체들한테 어떻게든 한국에 참여했을 때 베네핏을 주려고 저희도 계속 광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그러니까 올거나이저의 역량이 굉장히 커지고 준비해야 할 상황이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진짜 말씀해주신 expectation management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으면 이게 사실은 네.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전시회라는 건 우리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계속 운영이 되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약속을 해갖고 오면 되는데 전시회는 사실 딱 제한된 날짜 동안에만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가 그 기간 동안에 화상 상담을 진행을 하실 수 있었나요? 저희가 일단 정 과장님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저희가 이번에는 유럽 업체는 사실 55개 정도 선발을 했을 때 마지막 화상 상담의 부스에 남아 있던 이제 실제 왜냐하면 유럽은 사실 시차가 12시간 차이 때문에 저희가 점심시간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미팅을 진행했는데 그분들은 사실 새벽 6시부터 레디를 하신 거고 포르투갈 같은 업체 같은 경우 5시 반부터 하셨었어요. 사실은 그 정도는 꼭 하셔야 된다.
꼭 그 미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제가 요청을 드리면서 한국 분들은 558명 그분들이 이제 그 미팅 상담회장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참가 업체분들의 만족도를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분들의 만족도보다는 이제 실제 미팅에 참가했던 해외의 그 유럽 기업들의 만족도를 평가를 할 때 단순 미팅 수가 아니라 유스풀 미팅 수예요. 비즈니스 유스풀 미팅 수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기존에 뭐 유스풀 미팅 수가 작년 기준으로 평균이 14건이에요. 유스풀 미팅이 14건이 있었다. 근데 지금 보니까 6.1 미팅 에버리지가 유스풀 미팅이 그러니까 이틀 저희는 상담회였고 물론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미팅 숫자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유스풀 미팅 자체가. 그러니까 그 50개 그러니까 유럽의 업체들이 과거 같았으면 이제 실제 현장에 와서 업체들을 만난다라고 하면 바이어를 만나지 누굴 만난다라고 하면 하루에도 뭐 그러니까 PSA가 됐건 뭐 워킹으로 왔건 이렇게 몇 명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시간 제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올거나이저들끼리 이제 디브리핑 세션을 가지면서 그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 전시회 활용을 100%, 90% 하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고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는 업체분들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30%의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실제 전시회에 오시면 베네핏을 70%까지 받아가십니다. 80%까지. 왜냐하면 워킹 미팅도 있고 다른 기업을 보러 왔던 업체들이 그 부스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더 좋은 바이어를 만날 수가 있어요. 프리어레인지드 된 업체들보다. 그쵸.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50%, 60%를 자기가 본인이 준비를 해도 실제 액티블리하게 80%, 90% 한 업체들에 비교하면 만족도가 막 20, 30%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시회에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넣은 것보다 아웃풋이 훨씬 더 많이 왔던 좋은 경험이었었는데 화상 상담회는 내가 던진 만큼도 돌아오기 어려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대부분의 피드백은 이렇게라도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라도 해서 거래선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본인들이 샘플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거래선을 이제 열어준 거는 정말 고마운데 그래도 작년에 참가하셨던 분들 피드백을 보니까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참 아쉽다. 실제로 방문했으면 너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 실장님 아까 저는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다 사전에 PSA를 해갖고서는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한국 기업 업체 모집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관심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그 업체들 모집된 업체들을 저희 바이어한테 다 보내요. 바이어는 저희 해외지부 통해서도 또 모집을 하고 또 저희 신산하에 바이어 마케팅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어 마케팅 센터에서도 모집을 하고 원래 저희가 또 운영하는 빅바이어 클럽이라고 글로벌 빅바이어들 유통기업들로만 운영하는 바이어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바이어와 셀러를 모집한 다음에 셀러의 정보를 먼저 바이어한테 보내주고 바이어가 자기가 상담하고 싶은 셀러를 픽 하도록 해요. 고르도록. 그래서 이 바이어가 고른 결과를 각 한국 기업한테 보내주면서 이러이러한 바이어가 너네 기업이랑 상담하고 싶대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한국 기업이 이제 뭐 시간이랑 조정해서 바이어랑 계속 전화 이메일 해가면서 우리 중간에서 그렇게 해서 타임테이블을 만들고 그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윤 교수님이 뭐 이렇게 규모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저희는 사실 1회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시로 하고 한번 테스트 삼아 해보자 라고 해서 3개국 5개사 바이어가 참가를 했고 우리 기업은 18개사 정도 참가를 했어요. 역대 최소 규모로 저희가 개최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상담에 계속 유명해지고 참가하겠다는 바이어 셀러가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최대 규모로 해본 거는
9개국 56개사 바이어, 그리고 국내 업체 117개사 이렇게 하루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어느 산업군인가요? 이거는 신남방 바이어 초청. 아, 신남방. 예. 혹은 구분 없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6월 달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규모도 좀 나름대로 많이 다르고 그리고 또 아까 정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행사에 저도 요번에 가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 했던 것 중에 바이어가 반응이 좋고 바이어가 샘플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 비용을 들여서 샘플을 발송을 해줬어요. 좀 가능성이 있는 바이어들한테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샘플을 먼저 발송을 하고 그 샘플을 보면서 바이어가 이 샘플을 보고 상담하고 싶은 업체를 정해서 상담을 하는 이런 걸로도 같이 추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2021에서 했던 정 과장님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비슷하게, 예. 네, 방식이랑 비슷한데 일단 화상 상담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물을 보낸다는 점에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사후에 보냈지만 하반기에는 사전 사후 다 같이 한번 추진을 해보는 이런 것도 생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어, 그러니까 아까 정 과장님께서도 이제 유지풀 미팅 같은 경우가 조금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긴 하셨지만, 무역협회에서 이제 실제 상담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셨을 때, 쌍방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정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네.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떨어지지만, 효과가 떨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 두세 번 만나서 될 게, 화상에서 몇 번 하고 추가로 또 이메일 왔다 갔다 하고 전화도 하고 계속 좀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네, 좀 더 공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런 게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이 상황하에서 이 방법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바이오나 셀러나. 저희가 지금 이제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 뭐 정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 하나만 같이 네네네. 의견을 네. 합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안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통역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사실 그 통역사분들이 기존에는 원래는 그야말로 미팅을 통역하시는 이제 역할이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통역사분들 이제 피드백도 같이 행사 종료하고 나서 걷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업체분들이랑 계속 같이 이제 화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 여기 대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어찌 보면 좀 더 PA의 역할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것 같아? 실제로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의견을 많이 물어보셨대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지사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실제 한국에 진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디스트리뷰터가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올거나이저한테 좀 더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프랑스 대사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실제로 파견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은 역할이 그야말로 프랑스 업체 부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밸리드한 컨택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셨어요. 그게 업체들이 요청했던 부분이었대요. 대사관 직원, 상무관 분들이 오셔서 과연 괜찮은 컨택인지를 좀 봐달라. 저는 이런 것도 분명히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럴 것 같네요. 실제로. 예. 저희가 지난번 그 이 웨비나에서 약간 사례라고 적합한 사례는 아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잘 나갔던 회사들조차도 회사를 접은 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건 아직 있다 보니까 마치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가 실제 되게 많은데 대부분 다 없어진 회사들이어서 사기 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되게 악용을 해서 자기 홈페이지도 아직 살아있고 하다 보니까 나 여전히 비즈니스를 해.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이제 주로 여행사 이야기였었는데 심지어 과거에 정말 잘 나가던 여행사조차도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를 꼭 현지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확인해보고 그 사람이랑 뭔가 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생각이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통해서는 온라인 상담회, 아무래도 온라인 상담회를 활용하는 데들은 중소기업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박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도 IFA 회의 행사에 삼성전자가 불수 참가는 안 하지만 사전에 이제 버추얼로 지금 이제 자기네 그 상품을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제가 그냥 가만히 저 혼자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돈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 내가 과거에 이런 큰 행사에 참가해서 뭔가를 얻었던 베네핏이 있었지만 이게 다 온라인상 내지는 하이브리드로 이용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굳이 내가 그 가서 뭐 시력도 없고 내 직원을 거기다 보내고 이런 것도 불편한데 내가 그냥 아예 플랫폼을 하나 만들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서 제가 애플하고 삼성을 비교를 해보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기업은 그 오프라인 상에서 강력한 플랫폼을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저도 그 구축을 하러 전 세계 다녔지만 그 리테일 스토어거든요. 익스피리언스 스토어라고 하는 체험 매장이 애플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하는 게 전 세계 한 500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삼성도 또 뭐 만만치 않게 또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리테일 마케팅이 강력하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CES나 MWC에 굳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동안 10여 년간도.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9월 초에 IFA에도 좀 약간 선을 보이겠지만 과연 이제 새로운 그런 언택트 플랫폼으로 어떤 이제 버추얼 마케팅을 구사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IT 업체들. IT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그 1000불 이상 되는 비싼 등록 그 이 돈은 못 벌지만 그거 뭐 얼마 안 되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뭐 그런 비용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걸 무료로 이런 행사들을 실리콘밸리 쪽에서 진행하는 그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들이 그 온라인 플랫폼 자체 컨벤션을 구축하는 그 자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IT 솔루션을 적용해서 그걸 전 세계에 이렇게 선보이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마케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이제 뭐 애프터 코로나 뭐 그 포스트 코로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업체들이 이제 자칫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시회를 뭐 애플은 지금까지도 잘 참여 안 했다고 하니까 전시회를 내가 굳이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나갈 수도 있다고 봐도 되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좀 그 IT 이제 이런 플랫폼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좀 산업을 돌려서 봤을 때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좀 저관여 제품들, 소비재 제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계속 어느 정도는 이 코로나 나아질 때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 고관여 제품들, B2B에 이제 뭐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 하는 그런 산업재, 뭐 부품 장비 이런 전시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뭐 심토스라든가 네. 또 뭐 코마린 같은 뭐 선박 전시회라든가 이런 전시회를 그 어추얼로 하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것도 이러한 제품들은 실제 가서 보고 그 제품이 시연되는 거를 한참 보고 뭐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야 겨우 이해가 되고 이게 확신이 쓰는데 계약하기 전에 지금 이런 걸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러한 B2B 그 중후장대한 산업군의 전시회들, 전문 전시회들은 다시 시행이 될 것이다. 될 수밖에 없다. 네네. 이건 참가 업체든
그 딜러든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금 외부에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좀 소비재 위주로 중소기업들의 이제 무역 이런 쪽에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지만서도 일단 더 큰 이런 그 산업군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걸 좀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 제품의 B2B, B2C로 마켓을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그 사실은 이게 독일 주최 측에서도 제가 이제 레터를 받습니다. 뭐 11월 달에도 또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오토메이션 전시회라는 것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를 전시회를 하이브리드로 할 건지 아예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이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이 오는 걸 보고 굉장히 지금 B2B에 강한 독일의 메시들도 이 현재 이제 전시 산업을 어떻게 다시 한번 그 대응을 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지금 전시 기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연구라든가 동향 파악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 두 분께 다른 우리 여성 두 분께서는 앞으로 미래의 전시회의 역할이나 모습이 어떻게 될 걸, 코비드가 끝난 이후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완전 옛날로 회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어떤 형태를 생각하실까요? 아무분이나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100%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 대표님 말씀처럼 비단 뭐 고관여 제품뿐 아니라 이게 사람끼리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100% 대체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예를 들어 예외가 있다면 컨텐츠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를 거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화면으로 보여주고 뭐 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100% 대체는 어렵고 오프라인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온오프라인의 융합이나 상호 보완이 되게 가속화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마치 우리가 유통해서 온라인 뭐 인터넷 쇼핑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오프라인이랑 같이 가잖아요. 요즘에 온라인의 오프라인화, 오프라인의 온라인화 이렇게 되듯이 이 전시회나 뭐 마케팅 화상 상담회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오히려 융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같이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 과장님은 어떤?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화상 상담회 7월 달에 진행하기 전에는 사실 다른 행사를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국내는 상황이 굉장히 나아진 편이었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제 국내 제조사 위주로 해서 물론 해외 바이어들은 들어오시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화상 상담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왜 부분적으로 수출 상담회나 뭐 빅바이어 이렇게 그 상담회 같은 것도 보통은 다 한 개씩 들어가 있는 세션이잖아요. 그런 거 진행하시는 것 부분도 많이 이제 보러 다녔었고. 근데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뭐 고관여 상품, 그 전시회든 아니면 저관여 상 전시회든 상관없이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전시회를 전문화시킨다 혹은 세분화시킨다라는 트렌드로 인해서 그 큰 전시회에서 이제 전문 분야로 세밀하게 띄어져 나와가지고 양적인 전시회들이 굉장히 급증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은 많이 살아남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에도 그 신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트랜지션 트렌드를 올라타지 못하는 올거나이제이션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전시회 보시는 분들이랑 참가하시는 분들의 모든 태도가 여기 다음 연도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셨고 실제로 업체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면 뭐 온라인이긴 하지만 피칭 세션 같은 경우를
조금 이렇게 업체들한테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이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오셨을 때 뭐 홀로그램이든 VR이든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뭔가 좀 테크를 경합시켜가지고 이분들한테 행사장에 오실 수 있는 가치를 조금 드리는 거를 노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뭐 ABC 홀에서 AB 홀로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여기를 참가할 의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많이 축소된 전시회들을 가보면 기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아예 로컬 전시회로 굳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전 상황이 되더라도 본인들의 쇼가 가졌던 경쟁력의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좋았던 시절로 다시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근 1, 2년 정도의 그 트랜지션 타임을 아마 겪게 될 텐데 그때까지 살아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다. 왜냐하면 저희도 진행을 할 때 저희야 기존의 그런 사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회라기보다는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방안을 강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실제 쇼 산업 오거나이저들을 만나보면 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인풋이 있지 않으면 전시회도 살아남기 어렵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맞습니다. 참 되게 진짜 다들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박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글 대표가 얘기하셨다 그랬나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였나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게 그냥 2년에 걸릴 일을 막 몇 달 만에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다들 뭐 당황하기도 하면서도 준비는 준비대로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참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비단 전시뿐만 아니라 회의에서도 되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여기 들어와 뭐 황 교수님이나 들어와 계신 모닝 엔터콤에서도 오늘 좀 들어와 계신 황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오늘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 또는 비대면으로 가면서 주최 측에 이제 훨씬 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 상황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오프라인 전시할 때 봐도 온라인 전시를 하니까 위기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 준비할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우리 시스템 IT 업체에 그 비용을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그리하는데 정작 오가나이저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플리시트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걸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그 보상을 못 받았고 앞으로 더 그냥 위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제가 오늘도 심사를 해보니까 투입인력이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보상을 어떻게 받을 거냐. 그게 지금 앞으로 문제인데 혹시 우리 정 과장님 그 EU하고 일하시면서 우리 국내 상황하고 다르게 그쪽은 좀 더 오가나이즈 돼서 좀 더 어떻게 보상을 더 해주는 건지 물론 아까 예를 좀 뭐 들긴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거 한번 얘기 좀 좋을 것 같고 우리 박원주 대표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이 전시나 컨벤션 쪽 오가나이저가 제대로 역할하면서 또 보상도 받고 그래야 우리가 업체도 커지고 산업이 커지는 건데 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게 많이 되네요 솔직하게. 뭐 좀 그래서 뭐 다들 이제 걱정하다시피 대부분의 오가나이저가 다 중소 영세 업체다 보니까 다 걱정 그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견딜 것인지 뭘 못 보여주는 거죠. 우리 다들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저 마이스 업계 차원으로 뭐 어떤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뭐 박 대표님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예, 박 대표 한번 박 대표 얘기 한번. 예. 예, 지금 그 제가 이제 하노버 메세 같은 경우도 그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올해 4월에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전시를 했었어야 되는 업체들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그 온라인 그 전시를 한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링크를 보내주고 여기 들어와서 뭐 그 참가 업체에 뭐 신제품이나 또는 뭐 세미나를 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몇 번 들어가 봤는데, 확실히 그 독일, 유럽 업체들은 이쪽 온라인 이쪽이 좀 약해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보다가 막 다운되고 그래서 에이, 안 봐. 그러고 그냥 나오고 그랬는데, 요런 부분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니치가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팍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비일비재할 수 있거든요. 그 기획이 되었다가 전시가 제대로 못 열렸을 때, 그럼 그 참가 업체들이 이제 신제품을 런칭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 그리고 오너이즈 분들이 이런 부분에 니치 마켓 이 애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콘텐츠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더 해보신다면 분명히 좀 찬스가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외를 못 나가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의 뭐 코로나 청정국에 가까운 지금 해외에서는 선망의 시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이제 이 글로벌 그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 중심으로 움직이던 것이 뭐 자국에서 다 해결해 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밴더 돌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과 좀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 전시회의 SCM 자체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시는 것도 우리 PEO분들의 좀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과장님도. 예. 저는 되게 황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제 업계 분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분명히 마음속 깊이 이해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행사 3월 달에 딱 취소되고 나서 진짜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전시라는 것 자체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컨트랙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유럽 이제 집행위에서 하는 글로벌 프라이스 패키지 자체에는 사실은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취소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다 통째로 못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왜냐면 저희가 행사 전주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3개월에 걸친 네, 프랩과 뭐 그 프로모션 부분들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 국내 프로모션 비용들 같은 경우 이미 진행이 사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너무 안타까웠죠. 그 부스 이제 다 주문 다 해놓고 이제 들어가는 와중에, 저희도 당연히 저희는 상세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 프로바이더에도 그 부분에서는 지급을 했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다음번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조금 역량이 좀 떨어져가지고 대행을 맡기던 서비스도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요. 비용도 줄이고 저희 쪽에서 직접 담당을 하게 되고, 굳이 그 대행사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희가 웬만큼 할 수 있는 건 직접 하겠다. 왜냐면 저희도 비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컨텐츠 상황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저희 이제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이제 전시 지역 관련된 분들한테 뭐 위기극복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마이스 위기극복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약간 마중물 차원이긴 하지만 뭐 500만원, 1000만원 단위의 이제 지원금들을 이제 지원해 주시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협력사한테 뭐 발주 확인서 같은 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마이스 산업이라고 딱 규정 지었던 뭐 전시 디자인 업체나 아니면 시공 업체들 말고 뭐 샘플 운송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뭐 등록 업체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좀 더 크게 정부 차원에서 마이스 업계로 인정을 해주는, 그래서 좀 되게 중소의 분야지만 실제 마이스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산업분들이 조금 그런 지원 혜택을 좀 받으신 첫 번째 케이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나마 조금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등록 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수기로 진행했던 현장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뭐 QR코드 아니면 어떻게든 최대한 방역을 이제 합친, 방역을 다 합친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시는 걸 사실 그 대표님도 생각만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하지는 않았다가
이 근래에 막 개발을 하시고 저희랑 이제 그 정부 지침에 나오는 게 문진표나 여러 가지 뭐 현장 등록은 이렇게, 사전 등록은 이렇게, 외국인은 이렇게, 뭐 핸드폰은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솔루션을 같이 개발을 하면서 실제 이분이 개발하실 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 서비스는 아 이렇게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박원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업체들이 이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부분은 내가 이 분야를 선도한다라는 식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금액을 손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등록 업체 사장님들도 그 솔루션을 개발하기까지 사실은 재반 기반은 돈은 본인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쓰임을 기대를 하고 먼저 개발을 해서 이제 판매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좀 다들 인정하시더라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제 인정하고 새롭게 다시 좀 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근데 많이 국내 분들이 많이 어려우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올거나이저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신 실장님도 혹시 뭐 덧붙여주실 예약이 있으실까요? 아, 네. 잠깐 방역 얘기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PEO나 PCO가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지나고 있는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역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사 하나를 진행하면서 제가 어제 썼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당연히 이렇게 간격 떨어지게 이렇게 부스 배치해서 하는 거 그런 거랑 뭐 쉬는 시간에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방역해주는 거 쉬는 시간에 일부러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거 했었고 뭐 개인 체온 재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열화상 카메라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방역 커튼인데 에어 커튼이라고 이렇게 사람 지나가면 막 소리 내면서 소독약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인수에 무해한 그런 거 설치하고 뭐 마스크 끼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손 소독 때 배치하고 문진표를 쓴 사람만 들어가게 하고 뭐 QR코드로 입장하게 하고 이 모든 거를 한 행사에서 했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방역 그리고 뭐 정말 이 기관에서 주최를 하고 PO나 PCO가 있을 경우에는 기관에 먼저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뭔가 좀 앞서가는 트렌드를 보고 좀 앞서가는 한 발자국 반발자국이라도 앞서가는 그런 거 아이디어 주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정말 코로나가 아니라도 기본적인 건데 저는 PO, PCO들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 해보면서 느낀 게 이들에게 제일 많이 요구되는 덕목은 꼼꼼함과 세심함인 것 같아요. 정말 디테일에 답이 있고 디테일에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 뭐, 뭐 AC라고 하던 애프터 코로나라고 하던데 이런 그 COVID-19 이후의 시대에는 더욱더 많이 이런 덕목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황교수님 더 여쭤보실 거 없으신가요? 예, 됐습니다. 예, 네. 예. 혹시 뭐 모닝엔터컴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장하수 대표 한 말씀 하시지. 누구요? 장하수 본부장? 장하수 본부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네.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네. 제가 중간에 좀 들어오고 지금 차를 좀 세워놓고 좀 질문을 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정의경 과장님, 그 다음에 신 실장님, 그 다음에 박 대표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좀 중간에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저희 이오 컨벡스의 소속의 그 담당자 입장에서 그 PCO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수출 상담이나 비즈니스 상담을 한 2, 3년 전부터 좀 강조를 하면서 소비재 좀 중심으로 해서 뭐 관광이나 의료 관광 또 그다음 기타 소비재 중심으로 하다가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소비재 중심에서 약간의 그 정책적인 방향의 트렌드가 뭐 요즘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소부장이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어떤 바이어 발굴 뭐 이런 미션들이 좀 더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그 소비재보다는 산업재에 대한 부분의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그 아무래도 더 저희들보다 전문가이신데 그 특히 그 소비재보다는 산업재 중심의 바이어 발굴들은 기존의 미주라든지 유럽권에 대한 바이어 발굴에 대한 어떤 그 강조가 상당히 큽니다. 그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그래서 그런 미주라든지 유럽권에 관련된 바이어 발굴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이 코로나 시대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사실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데에서 좀 의견이 있으신지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인 방법인가. 저희들은 대행사부이다 보니까 시간 내에 어떤 목표치를 해야 되는 어떤 좀 그 어떤 물리적인 제약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에 좀 효율적인 접근 방법. 이런 게 첫 번째 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저희가 좀 새로운, 아까 전에 윤은주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저희도 오늘 송도에 그 기업 방문을 했는데, 온라인 쇼룸을 구축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윤은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존에 전시회를, 국내 전시회를 참가하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보통 다섯 개 전시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계대전, 반도체 산업대전이라든지, 지방에 비슷한 유의 전시회를 다섯 개를 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참가를 못해서 그 비용과 마케팅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 쇼룸이나 컨퍼런스나 온라인 어떤 그 전시관들을 차라리 구축해서 단계적으로 그걸 상설화 시키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이거나 또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업체를 만나고 싶어서 미팅 중에 저희 회사가 좀 오늘 가게 돼서 미팅을 했는데 네, 좀, 제 느낌은 기업체들이 좀 그 온라인 전시, 거기도 중견기업이고 한 135명 정도의 직원에 한 350억 매출을 하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조차들도 전시 참가보다는 온라인 그 비즈니스 사업으로서의 그 전시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게 좀 이렇게 좀 있을 것 같은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PCO라든지 PO가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좀 두서없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질문은 그런 쪽에 좀 의견이 있으신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처음엔, 이쪽 네.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네. 방향,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첫 질문이신 바이어, 미국이나 유럽 쪽에 바이어를 발굴하는 부분에 혹시 뭐 아이디어나 접근하는 방법? 어떻게 접근하면 그나마 좀 바이어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 먼저 혹시 답해 주실 분 계실까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네. 먼저 네, 실장님. 예, 예, 예. 사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대표 이메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방법이고요. 최근에 우리 회사의 다른 혁신성장본부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정말 이들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발표도 모르겠으나 링크드인 아시죠? SNS 링크드인. 중에 네. 네. 아. 링크드인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산업 분야의 그 산업 분야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 분야에 있는 대기업들, 자기가 원하는 기업들에 혹시 링크드인에 들어와 있는 회원이 없는지 이렇게 해서 그들과 친구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행사를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이렇게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게 굉장히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링크드인이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네. SNS니까. 네. 네. 또 혹시 뭐 박 대표님이나 정 과장님 바이어 발굴, 바이어 접근 방법 뭐 있으실까요? 노하우? 네, 정 과장님.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역본부 다른 팀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 바이어 발굴을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씀하신 미주권이랑 유럽권이 참 발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른 것보다 저희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사실 기반으로 한 이제 컨설팅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그렇게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그 미주권 아니면 유럽권에 있는 파트너사가 필요하더라. 결국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국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26개, 뭐 13개 업체들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처럼 미주권에도 ECCB의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수주하는 게 가능했고, 이번에 이제 그 농수산식품 관련된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EU 게이트의 유기농식품을 역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유기농식품을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결론적으로는 독일에 있는 어떤 파트너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체의 그 파트너사가 우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파트너사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 커버가 되면서까지 사업 수주가 가능한지 막 이런 굉장히 시스템적,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만날 수 없는데 사실은 신뢰 있는 파트너가 이미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치.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결국에는 14일 퀄런틴이 있어도 가서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뭐 박 대표님도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아까 이제 개별 업체가 온라인 쇼룸을 만드는 그런 그런 프로젝트를 생각한다 할 때 PCO나 PEO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게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셨는데 네네 정 과장님. 네. 저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딱 그 매종도 오브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매종도 오브제를 이제 그 프랑스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거 말고 매종도 오브제에서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MOM이라 그래가지고 매종도 오브제 앤 모어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온라인 쇼룸이거든요. 온라인 익시비션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딱 그 장하수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소비재 중심이긴 한데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딱 제가 생각했을 때 온라인 쇼룸에서 할 수 있는 기능적인 구현을 거의 다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네. 저도 들어가 봐야겠네요. 박 대표님 네. 뭐 마지막 예.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예. 박 대표님 혹시 뭐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아, 네. 그 이제 아까 온라인 쇼룸 그 의뢰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 좋은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게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건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런 개념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장치 산업이나 그 그런 중후장대한 그 제품군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거를 실제 그 제작을 하기 전에 디지털 상에서 구현을 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가스 터빈이라든가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런 어프로치를 해서 거기서 많은 또 솔루션을 얻어서 새로운 디지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그 이파에서 선을 보이는 그 삼성의 그런 가상 쇼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뭐 TV나 세탁기를 그냥 하나를 그냥 쇼룸에 덜렁 두는 게 아니라 그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TV를 보는 뭐 거실, 뭐 냉장고를 사용하는 주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가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기업들이 요구한다는 거죠. 지금 자발적으로 그 시작을 했는데 사실 디지털 트윈은 이제 뭐 제조업체 쪽에서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공장을 짓기 전에 한번 공장을 가상으로 돌려본다든가. 근데 이제, 예, 이런, 그, 개별 기업들도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그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신제품의 모든 기능과 그 사용 환경,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또 오프라인 전시를 하는, 오거나이저한테는 이게 조금 약간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굉장히 혁신적인 지금 어프로치입니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얘기했듯이 정말 2년 걸릴 거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위기 상황에서 이걸 빨리 디지털화하게 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갑자기 코로나가 극복이 됐는데 이러면 전부 디지털 트윈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정말 기업들이
전시회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가 잘 그 학계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산학 과제로.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온라인 쇼룸은 굉장히 그 참신한 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에서 많이 지나서 오늘 엑시비션 테크놀로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 코멘트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 더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